김정은의 보이스메일.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해서인지 아니면 세상이 복잡해져서인지 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멀티가 유행입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영화를 동시에 여러 편 상영을 하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대여섯 개 화면을 띄워놓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멀티플렉스 상영관에 걸린 여러 편의 영화를 동시에 볼 수는 없고 컴퓨터에 수십 개의 화면을 띄워놓는다고 해도 일은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맞춰야 하죠.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가 여기저기 벌려놓은 일이 많은 거라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럴수록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좋겠죠. 차근차근 순서를 정해서 해나가는 게 그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테니까요. 자, 2월 20일 토요일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휘성의 세븐데이즈 들려드리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참 정말로 이 여기저기 벌려놓은 일이 많다는 게 현대인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이 잘 해내는 걸 보고 욕심은 내보지만 허둥대기가 쉽죠. 한 가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닐라 어쿠스틱의 컨스턴트 넘버 2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그 방송을 통해서 사연이 소개되고 보내주신 소감에 관한 사연을 들려드리는 수신 확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전화 연결하신 박기영님, 정훈 DJ님, 이번 설은 정훈 DJ님 덕분에 아주 행복했습니다. 장손 집안의 며느리라 연휴 내내 한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회사에 출근하면 그야말로 이 명절이 징그럽게 느껴지곤 했죠. 하지만 연휴 전날 정훈 씨랑 통화하고 늦었지만 생일 축하까지 해주고 설 덕담도 해주시고 이번 설은 그 흥분과 기분이 설까지 계속 이어져서 콧노래 부르면서 아주 즐겁게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일을 잊어준 신랑이 얼마나 고맙고 이쁘게 보이던지.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다면 제가 그날 지하 주차장 차에서 조용히 받고 있던 터라 정훈 씨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역시나 제가 정훈 씨 말씀을 어찌나 잘 잘라냈던지 혹시 정훈 씨 기분이 상하진 않았는지 살짝 걱정이 되네요. 정훈 DJ님이 제게 또 하나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시네요. 혹시 내년에도 신랑이 제 생일을 기억 못한다 그러면은 정훈 씨가 가르쳐준 대로 꼭 해볼게요. 정훈 씨와 보이스메일을 통해서 활기도 얻고 행복함도 느끼는 팬들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2010년 절대 아프지 마시고 무조건 행복하셔야 돼요. 정훈 씨와 보이스메일 앞으로도 열심히 듣고 더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참, 뭐, 나름 어떤 면에서는, 네, 살짝, 네, 조금,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네, 조금 좋은 경험이 되셨다니까, 네. 그래도 남편분께서 생일을 챙겨주시고, 이렇게 축하해주시는 게 얼마나 또 좋을 텐데요. 네, 내년에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예, 또 저한테 그것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도. 네. 그때 저는 근데 말을 어떻게 잘 들었어요, 네. 통하는 게 있나 봐요, 그죠? 예, 팬 여러분과. 자, 아이디 개굴님. 16일 보이스메일 100일째 날에 100일 축하 사연을 읽어주셨습니다. 이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날 땐 그날 일이 많았을까 생각한다는 말에 티가 났나요? 말씀하셨죠. 매일의 목소리가 같고 컨디션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매일 똑같은 목소리는 재미없으니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로 즐거운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 라디오라는 거는 TV와는 달리 많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들이 보내는 사연으로 꾸며진다는 점에서 방송을 만드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이 쌍방향 교감을 통해서 방송이 이루어지니까요. 또 실시간 문자나 별사탕을 통해서 그때그때 느낌과 감정을 바로 나누는 것은 TV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라디오의 매력이겠죠. 보이스메일을 통해서 라디오의 아날로그적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하루의 즐거운 두 시간 책임져 주세요. 네. 라디오의 매력이 참, 안 들어보면 모르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저도 참 라디오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네. 이 노래 한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